내곡을 준비할 때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곡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운드 맘 촬영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것 같은데 그동안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 아이사 씨 개인적으로 혹시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건강입니다. 이게 어쨌든 굉장히 체력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덜 피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앞으로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운드맘 녹화 때 전곡을 스포를 하고 가셨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네. PD님한테 혼나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어쨌든 이미 앨범이 공개가 됐고,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PD님께서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다면, 정말 너네 못 말린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공백기 동안 월드투어를 도셨는데 그 투어 마친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투어를 하면서 멀어서 못 봤던 스윗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되게 그만큼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다음에 또꼭 오고 싶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되게 많이 냈으니까 이 곡을 또 다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국가의 팬분들을 보고 오셨잖아요. 투어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유럽 투어 갔을 때였는데요.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보통 저희 노래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럴 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창을 해주셨어요. 아직 저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떼창을 하고 계시길래 어떡하지? 벌써부터 힘 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도 끝날 때까지 그 텐션이 유지가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혹시 멤버들끼리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저랑 수민이랑 룸메였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그 유럽에서는 어떤 호텔에서는 찜질방이 있길래 찜질방을 갔어요. 그 찜질방을 가서 오, 여기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뭐 물을 퍼서 직접 끓는 곳에 넣고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했답니다. 공백기 동안 혹시 불안감을 느끼셨다거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저는 불안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나와서 어쩌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좀더 내가 짜잔 더 멋있어졌습니다 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걸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백기 동안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공백기 동안 멤버들이랑 우리 타이틀 어떻게 나올까? 또 스윗을 다시 만났을 때 스윗이 어떻게 반겨줄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불안보단 기대감이 좀더 컸던 것 같으시네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14곡을 준비할 때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곡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평소에 라이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나요? 저는, 어쨌든 라이브는, 라이브를 어떻게 잘 하라고 배웠냐면요. 최대한 음원과 똑같이 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음원이 나오기 전에 마스터링 이렇게 받으면, 최대한 그것이랑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춤추면서도 최대한 음원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한 곡,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수록곡 중에서 나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걸 제 파트를 되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First time, how like summer, 운명 같던 me and you. Cupid one shot, 꽂힌 my hair, it's the wonder, yeah, just you.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으니까 네. 수록곡 말고도 아이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자주 부르시는 노래도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생각난 비스트 선배님의 비가 오는 날엔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좀 가사를 헷갈릴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고 괴롭히다 짜잔. 그 아이사님은 혹시 일할 때 모습이랑 평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좀 가끔 고민을 하긴 하는데요.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치만 무대에선 좀 더 컨셉적인 걸 표현하려고 해서 좀 덜 웃게 된다? 뭐 근데 많이 웃는 곡이면 많이 웃는 걸 표현하려고 하고 평소에는 정말 남을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나름 수다쟁이인 편 같습니다. 혹시 일 안 하시거나 스케줄 없으실 때는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전 보통 쇼핑을 많이 하고요. 근데 무조건 돈을 쓴다 보다는 이것저것 알아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길이 있으면 걸어 다니면서, 여기는 이런 음식점도 있네? 여기는 이런 가게가 있네? 하면서 좀 많이 둘러본 편이고, 그리고 밥을 혼자 먹기 좀 심심하다 하면, 뭐, 저의 학창시절 친구나, 여러 아이돌 친구나 연락을 해서, 혹시 밥 같이 먹을래?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준비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 좀 회사분들도 그렇고 제 멤버들도 되게 멋있게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살짝 부담감이 있었어요. 진짜 뭔가 조금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다 보니까 나름 전보다는 훨씬 성장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최애곡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최애곡을 정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 전 날마다 저희 멤버들은 모두 날마다 꽂히는 곡을 고르거든요. 오늘은 세은, 제이시은, 유닛곡 파인드와 두 곡이 됐네요. 파인드와 제가 좋아하는 나다를 꼽겠습니다. 정규 앨범 녹음하면서 생각나시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저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원띵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와, 이 녹음 진짜 잘해야겠다 하면서 엄청 연습을 많이 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피디님께서 원하신 느낌이랑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피디님께 채영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좀 길을 헤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레일러와 뮤직비디오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레일러는 그 앨범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타이틀 뮤비에서는 완전 앨범 위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에 좀 발칙함을 많이 표현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레일러 영상에서 연기에 도전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최대한 대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받은 걸 읽고 느낀 대로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 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독님께서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촬영을 하면서 생각나는 뭐 재밌는 일화가 있을까요? 아, 있어요. 저희가 프롤로그 필름 찍을 때 되게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좀 딜레이도 많이 됐어서, 기다리는 상황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다가, 아, 그냥 먼저 퇴근해도 될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이제 윤이랑 저랑 수민이랑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윤이랑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던. 밥 먹고 퇴근해야겠다. 원래는 칼퇴가 중요하긴 하지만, 밥은 먹어야겠다 싶어서, 밥을 야무지게 먹고 퇴근한 일화가 있습니다. 작사의 전 멤버분들이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 좀 생각이 많을 때 가사를 써두긴 하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보면서, 스윗이 준 편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가사를 적어보곤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작사를 맡게 되었을 때, 오, 대박.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섯 멤버들이 쓴걸 어떻게 합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또 나름 잘 이렇게 짜깁기 된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고, 또 완성된 걸 보니까, 진짜 가사가 좋다. 우리 스윗들이 진짜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작사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같아요. 약간, 멜로디, 음절에 맞게끔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사 전달, 뭔가 의미, 말하고자 하는 것과 멜로디와 맞는 게 어떻게 해야 잘 맞아질까라는 고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변화랑 변신을 의미하잖아요. 혹시 아이사 씨는 어떤 변신을 꿈꾸시고 계신가요? 저의 변신도 저의 변신인데, 저희 팀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잘된것 같나요? 변화. 변화라는 게참 약간 첫인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지금 여러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그래도 스탠시는 이것저것 다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나름 성공적인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입 분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볼게요. 스윗! 오늘 되게 여러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스윗도, 오, 우리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어디서나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번 앨범 활동도 함께 파이팅! 사랑해요! 하나, 둘, 셋!